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곳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본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 또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장의 말씀에는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그 현장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밖으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부흥하고 점점 더 확대되어 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 복음이 어떻게 확대되어 가고 또 초대교회가 어떻게 점점 성장한가라는 전체적인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초대교회의 부흥을 47절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47절 하반절을 보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모든 교회 성도들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께서 부흥케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부흥케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46절 말씀에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이들도 역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코로나19로 지금 성전에 모이지 못한 것이 벌써 몇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이기 힘썼다라는 것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기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런 모임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성전에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영상예배로 첫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날 밤에 뭔가 허전하고 이상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어색하고 조금은 불편한 또 그런 마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모이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공간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예배를 올린다면 바로 오늘 초대교회의 부흥의 큰 이유 중에 하나였었던 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행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모이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우리 예단교회로 또한 성장시켜 주시고 또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또한 각자의 공간에서 기도하면서 또 각자의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46절 하반절에 보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사회에서는 안식일에는 성전에 모이고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모두가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제사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일로 첫째 날을 또 그날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안식일 다음 날에 모였는데 그날은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일터에서 아니면은 있는 공간에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일 때는 이들이 집에서 떡을 떼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들이 각 저녁에 모일 때 각자 음식거리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눈 것, 그것을 떡을 떼었다 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었지만 안식 후 첫날은 쉬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일과가 끝나는 저녁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 각자 먹을 것을 가지고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애찬을 나눴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일터에서 바로 와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중에는 음식을 준비해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이 좀 더 여유가 있는 성도들이 음식을 더 많이 준비해서 그렇게 모여서 애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애찬을 나눌 때 그들의 마음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여유가 있고 내가 좀 더 베풀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음식을 가져왔고 또 그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이들도 비록 그럴 애찬의 음식을 싸울 수는 없었지만은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애찬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그리고 좋아서 또 그 자리에 함께 모임.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애찬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기쁨으로 서로를 섬겼고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굉장히 대단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앞전에 보면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또한 이웃들에게 그렇게 나눠주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바로 그런 성도들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섬김의 공동체로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초대교회 4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또 안식 후 첫째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는 저녁에 각자가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기쁨으로 서로 섬기며 애찬을 나누는 그렇게 예배하며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47절에서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된 이유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그래서 많은 이들로부터 칭송받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부흥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47절 하반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모으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을 모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곳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는데 그 모이게 하시는 주체가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는 우리 예담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 방황하는 이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떤 결과물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흥케 하실 때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흥케 되는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교회 비록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린다면 바로 그 모습이 우리 교회의 부흥케함의 한 요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부흥케하는 부흥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예당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각자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는 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공동체, 바로 이 두 요소가 온전히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며 발전했을 때 주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당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바로 내가 예단의 한 식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또한 내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동행하시며 또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